저탄수화물 식단, 저지방 식단. 우리는 지금 탄수화물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전저탄수화물을 먹고 먹으며 설탕 가득한 과자와 음료를 섭취하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은 포도당 에너지 시스템을 불가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몸의 지방을 연소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인체에 최적화된 에너지원인 지방이 쓰이지 않게 되니 인체 대사가 흐트러지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대로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우리 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제 탄수화물을 가로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집니다. 고혈당이 반복되고 인슐린은 계속해서 과잉됩니다. 체지방은 공장에서 팔리지 않는 제거처럼 쌓여만 갑니다. 제거의 크기만큼 우리는 점점 뚱뚱해집니다. 게다가 비만해지면 인슐린 효과가 다시 떨어져서 고혈당의 상태는 만성이 되고 맙니다. 췌장은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인슐린을 다량으로 분비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혈액 내의 인슐린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고인슐린 혈증은 비만을 영구화하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뭘까요? 날씬하고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식단을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저지방 식단보다도 저탄수화물 식단이야말로 비만 탈출에 효과적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평소보다 10배에서 30배 추가 분비되는 데 반해서 지방을 섭취했을 때는 인슐린 추가 분비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세 끼 모두 주식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사람과는 대사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고단백 식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보다도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이를 특이 동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SDA, Specific Dynamic Action이라 합니다. 이 현상은 식사할 때 체내에서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일부가 열로 소비되는 작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밥을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때 소비되는 열량은 섭취하는 영양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6%, 지방 섭취하면 4%, 단백질을 섭취하면 30%가 열로 소비됩니다.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저탄수화물 식단은 일반 식사보다 열량 소비가 많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방이 에너지로 전환된 케톤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 소변이나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다만 그 양은 포도당이 만들어질 때 사용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소량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슐린이 추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방이 추가로 쌓이지 않습니다.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단백질 영역에서는 열을 발생시켜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 케톤의 일부는 또 소변과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반대로 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저지방 식단은 정반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혈당 수치가 오르고 인슐린이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고 혈당이 중성으로 바뀌어서 몸에 지방이 쌓이고 간에서 추가적인 포도당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높은 단백질 식사로 인한 추가적인 열량 소비가 사라집니다.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 저지방 식단과 저탄수화물 식단 체중 감량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탄수화물이 저탄수화물 고지방이라는 뜻이고요. 체중 감량을 좌우하는 마스터 키는 탄수화물 섭취량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심이면은 소비 에너지는 기초되어서 그래서 운동 에너지 특이 동적 작용이 있고 그러나 저탄수화물 고지방이 되면은 소비 에너지는 기초되어서 운동 에너지와 특이 동적 작용이 상승하고 포도당 신생 합성이 일어나고 소변과 호흡으로 배출이 되어지니 그래서 몸은 비만이 해소가 된다. 사례를 보면은 지긋지긋한 인슐린 주사와 이별하자 당뇨병 여성 60세에는 공복 혈당 231, 당화혈색 소가 10.5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상태였습니다. 진료하는 병원에서는 바로 인슐린 주사 처방을 했고 인슐린 주사를 8단위 곱하기 1에 3에 투여하였는데
그러다가 10월에 그녀는 필자의 책을 구입해서 읽었고 스스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했는데 그러자 공부 혈당이 125, 당화 혈색소가 6.1로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인슐린주사의 용량도 6단위, 그래서 1회 1일 2회로 기준보다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후에 그녀는 인슐린 주사를 4단위 곱하기 1을 2회로 인슐린 주사제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뒤에 면밀한 증상 관찰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공기혈당 237, 당화혈색소 6.4, 키가 156.5, 체중이 49.4였습니다. 입원 후에 5일이 지난 후부터 인슐린 주사를 중단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 여성 환자가 저지방 식단과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시했을 때 각각의 혈당 변화를 비교한 것입니다. 저지방 식단의 경우 인슐린을 주사해도 식후에 2시간 혈당 수치는 154, 155, 216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는 인슐린 주사를 중단했음에도 식후 2시간 혈당이 121, 111, 110으로 완전히 증상 수치였습니다. 저탄은 그 저지방 식단. 요컨대 탄수화물 섭취 여부에 따라서 식후 혈당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화 혈색소 6.2 다음은 8월에 6.0으로 증상 수치에 근접을 했습니다. 에베코 지박사의 질문과 답변은 저탄을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당이 바를 거는 저탄 식단을 쓰자는 식후에 혈당이 떨어지며 당화 혈색소가 바로 개선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했음에도 체중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먹고 있는 음식을 살펴보고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뿌리 채소를 많이 먹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 당근 같은 뿌리 채소는 생각보다 많은 탄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섭취 칼로리가 많지 않음에도 체중이 잘 안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체력 유전자를 소유한 사람으로 체질적으로 기초대사가 낮습니다. 기초대사가 낮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저탄수화물과 칼로리 제한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에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도 괜찮을까요? 간혹 임신한 분들이 태아에 나쁜 영향이 있을까 염려되어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한 사람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신 중에 혈당 수치가 높으면 유산이나 저산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저탄수화물은 효과적인 임산부의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태아 발육의 악영향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경 이전의 원시 인류는 399만 년 동안에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서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문제없이 해왔습니다. 북극에 거주하는 에스키모도 늘고기와 날생선 중심으로 했습니다. 에베커지의 박사의 요점 정리는 만성질환에 우두머리는 고혈당과 과다 인슐린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추가로 의미되는 일순이 거의 없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지방을 계속해서 연소하는 상태가 됩니다. 부족한 호당은 간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고단백 식단은 에너지 대사율을 높이고 저탄식단은 저지방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고 저탄식단은 세포 지방 케톤의 효율을 높이고 혈액 내 케톤 수치가 높아지더라도 충분히 소모가 되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비만이 오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탄해결 비만과 당뇨를 막는 10가지 개명은 육류 등등의 식품을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두부 치즈와 같은 거 정제 탄수화물은 설탕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국물을 먹는다면 그 비정제 국물을 드십시오. 저탄수화물은 채소 해조류 버섯을 마음껏 드셔도 좋습니다. 과일은 탄수화물이 많으므로 되도록 적게 드시기 바랍니다. 소양 돼지기름 같은 건강한 포화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맥주, 향조는 피하고 소주, 위스키와 같은 정리수와 와인을 즐기세요. 자연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잠은 재생의 시간입니다. 공복의 시간은 지휘의 시간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생활화해 보세요. 편집자 코멘트는 인슐린 저항성 체크리스트와
지금까지 책을 읽어준 독자분들은 인슐린 호르몬이 체중 감량과 만성질환에 치료에 열심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체중은 혈액 속에 보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